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경공매입니다. 경공매에서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492페이지 강제경매, 493페이지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강제로 하는 거, 임의경매는 임의로 하는 건데요.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임차권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 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이죠. 집행권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매가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의 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494페이지 맨 밑에 권리분석. 이 권리분석이 시험에 잘 출제되죠. 권리분석이. 경매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데요. 소재되는 권리, 삭제되는 권리 또는 말소되는 권리 같은 말이죠. 소재되는 권리가 있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조건 소재되는 게, 삭제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요거는 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면 인수되는 거,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만 인수됩니다. 자,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빼고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다만 전세권이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그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면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예, 경매는 완전 자율 경쟁이 아니라 제한 경쟁입니다. 즉,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는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의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496페이지 매각 방법입니다. 양가로 2번 매각 방법이 있는데
매각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호가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일입찰, 그 다음에 기간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매각 방식은 호가 경매,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 기일입찰이 있고요. 호가 경매, 기일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간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호가 경매는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적어낸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회 입찰을 실시할 때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2등이죠, 2등. 동그라미 1번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 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냐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써냈으면 보증금을 얼마를 내냐면 자기가 적어낸 금액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냅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면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이니까 2억 3천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왜 2등을 하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2천만 원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1등이 낸 보증금은 잔금을 안 내면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면 이 2천만 원하고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만 원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97페이지 그 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이 경매 절차는 9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09회 시험이 1997년이죠. 25년 전에 한 번 딱 출제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크게 계략적 절차를 보면 497페이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하려면 경매 비용을 예납해야 되고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합니다.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 알려줍니다. 경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러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국세청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매각물권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죠.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하는데 최초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합니다. 그리고 물권자료 열람은 법원에 일주일 전부터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비치 열람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 뭐 법에 현장 답사를 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경매 실시하는데 매각기일 날 이제 경매를 실시하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을 뽑고요. 그 다음에 자순이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자순이 매수 신고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을 추가 입찰을 하고요. 또 2명 이상이 되면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하는데 매각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데 매각 허부 결정을 하는데 그 허가가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돈을 내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하죠. 유찰되면 새매각을 하고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그리고 인도 받거나 명도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방을 안 빼주면 세입자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게는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인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6번에 배당 순서가 있는데요. 배당 영순이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게 최고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되겠고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 그리고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그리고 3순위가 이제 물권이 되겠는데요. 3순위가 물권. 물권이 아니라도 물권과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조세채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물권하고 똑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물권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남는 돈이 있으면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입니다. 당해세 이외의 조세채권. 자, 그 다음에 4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최우선 면제되는 것 빼고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5순위가 법정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6순위가 각종 공과금입니다. 7순위가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배당 순서 시험에 이때까지 딱 두 번 나왔습니다. 최선순위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는 확정일자부 임차권, 조세채권, 이런 물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면 임금채권,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각종 공과금, 마지막으로 일반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등기 수익 할 필요는 없고요. 법원에서 촉당 등기를 해주고요. 8번 인도 명령인데 대금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00페이지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 보겠습니다. 1번 2002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1기 1회 입찰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기 2회 입찰, 호가 경매 기일 입찰의 경우 유찰되면 1기 2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제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호가 경매 제도가 부활됐고요. 4번에. 5번에 매수 보증금이 종전에는 입찰가, 응찰가의 10%였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인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항고를 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에 정한 이자,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9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는데요. 옛날에는 매각 결정기일이었지만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앞당겼습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인도명령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의 대상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할 수 있다. 단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을 못합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만을 보려고 하는데요. 공매 중에서도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절차가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504페이지 매수신청 내린 등록에 관한 규칙 보겠습니다. 2번 매수신청 내리권의 범위 매수신청 내리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네요. 거기에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그 다음에 1, 2등 못하면 매수신청 보증금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최고가 매수신고인 되지 못한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그 다음에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뭘 할 수 없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 그 다음에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이런 것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504페이지 맨 밑에 3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 다음에 505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 요건인데요. 개업공개사 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보증범위나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이 있네요.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위 부칙개공,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등록증 사본이 있네요. 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므로
개업 공인회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네요. 그리고 6번 보정 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 미리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 맨 밑에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죠. 7일 이내입니다. 자, 507페이지 메뉴에 14일 체크해 두시고요. 14일입니다. 508페이지 양가로 8번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지만 단 제21조 제1항 2호에 의한 등록 취소, 즉 스스로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업을 폐업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이게 뭐냐면 소위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고요.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고요. 4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문대 동그라미 4번 신고의무 508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하는데 휴업을 하고 나면 사후 10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다면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니언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9페이지 양가로 2번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 시험에 출제됐던 게 2번, 3번이 한번 출제됐습니다. 2번, 3번.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1등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요건 우리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10페이지 실무교육입니다. 양가로 5번 실무교육입니다. 그 양가로 4번 게시해야 되는 것은 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보수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여기 3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5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죠. 그리고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도록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두 번째 줄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교육시간은 동그라미 1번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목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협회만 가능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휴폐업은 중개업이나 마찬가지죠. 매수 신청 대리업을 3개월 초과 휴업, 폐업,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이번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전부해야 되는데 휴업, 폐업만 전부하고 반납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은 손해배상 제기면 똑같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다고요. 보정 설정 금액도 법인 2억 똑같죠. 자, 그 다음에 513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건카드 작성 보존인데요. 사건카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1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인데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공인중개사법에는 9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4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및 권리관계,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인데 지금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이 X 아니고 초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법의 불비로서 지금 예규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지만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요건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6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우리 프린터 12번에 지도감독이 정리가 되어 있죠. 12번에 지도감독이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를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대리에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대리에 관한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고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게서 다음 달은 같은 달이죠? 예,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 시험에는 거의 잘 지정 취소 사유가 안 나오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517페이지 맨 위에 니언 중개업을 폐업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중개업을 폐업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업을 폐업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2형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2 플러스 1,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맨 위에 기억, 휴업 동그라미 하세요. 폐업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반드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적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나머지 전부 업무정지 할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가 없습니다. 오로지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는 6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고요. 또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518페이지 양가로 5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명칭 표시. 이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등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표시를 해야 되고 중개업의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